오늘도 행복이 샘솟는 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구독자님들에게 한 편의 시를 선물하겠습니다. 네. 자. 꽃을 피우세요. 내 안에 가시가 많으면 그 가시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찌를 수가 있어요. 가시 대신 작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세요. 힘들어도 인내하고 나를 낮추며 자비의 인품에서 나오는 꽃의 향을 피우세요. 혜민 두 손 모아. 네, 혜민 스님 감사합니다. 참 시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끔 한 번씩 읽습니다. 내 안에 가시가 많으면 그 가시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찌를 수가 있어요. 가시 대신 작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세요. 힘들어도 인내하고 나를 낮추며 자비의 인품에서 나오는 꽃의 향을 피우세요. 혜민 두 손 모아. 감사합니다. 꽃처럼 활짝 피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웃고 사시면 절대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사라지며 곁에 있는 사람에게 꽃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가시 대신 작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사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박장대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좋다, 너무 좋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힐링하셨죠? 좋아요 누르시고요. 구독, 구독 안 누르신 분 부탁합니다. 공유와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